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 뉴스입니다.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평생을 묵묵히 한 자리를 지키며 제 역할을 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하지만 작은 영웅으로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한여름 더위도 장인의 열정에는 견줄 수 없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낮에 날을 세우고 두드리고 또 두드려 모양을 잡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끼니를 때우기 위해 맴돌던 대장간은 어느새 60년을 함께한 일생의 공간이 됐습니다. 아주 배고팠던 시절이니까 이 대장간에 가서 일을 하면은 밥은 죽을랑. 우리 클 때만 해도 11살 되면은 진짜 때가를 못 그린 사람들 많았었어. 멋쟁이 신사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입니다. 60여 년의 세월 속에 손때가 새카맣게 탄 재봉틀은 80 넘은 장인의 손길에 제 일을 해나갑니다. 80년대 풍미했던 이곳은 기성복이 등장하며 찾는 이가 사라졌지만 가족을 위해서 생애 많은 시절을 온전히 쏟아낸 공간이기에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놓습니다. 저녁 끝나면 여기 사고 재봉틀 비고 그때만 재봉틀 도둑이 많았거든. 화려한 조명도 대대적인 추앙도 없는 생업의 현장. 누군가는 채워야 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기에 평생을 묵묵히 그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나쁘다 그러한 편견은 없는 것은 다이가 뭐 파이팅 하라고 매일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업의 의미가 희미해진 요즘 충청북도는 2011년부터 장인 정신을 간직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참일꾼을 선발해 자랑스러운 직업인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